갈색 달걀과 흰색 달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갈색 달걀을 먹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흰색 달걀을 먹지요. 달걀의 색은 어미닭의 색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어미닭이 흰색이면 흰색 달걀이 돼요. 어미닭이 갈색이면 갈색 달걀이 되죠. 하지만 영양 성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갈색 달걀을 선호한다고 해요. 갈색빛은 더 건강해 보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달걀에 이물질이 묻으면 흰색 달걀이 더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갈색 달걀을 선호해요. 하지만 갈색 달걀이 조금 더 비릴 수 있어요. 흰색 달걀보다 비린 맛을 내는 트리에틸아민 성분이 갈색 달걀에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인은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신선한 달걀은 색깔에 관계없이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아요. 그럼 신선한 달걀 드시고 건강하세요.